북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북한은 공화당 트럼프를 더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바이든이 한번더 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 보통 두손 모으고 기도한다라고 하잖아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지금 김정은은 두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 공화당의 트럼프 매일 물 떠다 놓고 기도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 재직 중에 김정은과 여러 차례 만났고, 그 남북미 회담을 했었잖아요. 제 기억나네요. 그렇죠. 벌써 몇년 그리고 뭐 됐네요. 싱가포르에서도 만났고, 또 하노이에서도 만났고, 이게 지금 대부분 김정은이 업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과거로 돌아가 보면 할아버지 김일성과 김정일은 그렇게 노력했지만, 할아버지가 김일성이 카터 전 대통령을 만난 것 이외에는 사실상 미 정상과 뭐 마주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걸 김정은은 세 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 또그 기대가 어느 정도는 좀 그렇게 헛된 기대가 아닌 것이, 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들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외교 안보에 대한 그런 목소리를 들어보면, 트럼프가 다시 뭐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북한과 또 양자회담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심심치 않게 하고 있거든요. 혹은 뭐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혹은 뭐 김정은이 너무나 좋아할 만한 뭐 평화협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진영은 좀 열려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고, 오히려 민주당은 전략적 인내를 지금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해오고 있던 전략적 인내, 완전히 북한을 무시하고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지금도 써오고 있고,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재집권한다고 하면은 또 그게 기조가 이어지겠죠. 그럼 북한 입장에서는 전혀 달갈 곳이 없는 상황이고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어떻게든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남북미 회담을 했을 때나 이제 뭐 싱가포르에서 만났을 때나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북한에서 또 언론 플레이, 언론이라 하기도 뭐한데 이제 언론 플레이를 북한에서도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 정도 해갖고 네네. 만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땐더좀더 접근을 하지 않을까, 트럼프 쪽으로 네. 접근을 하지 그러니까 심지어 않을까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낙선된 이후에도 둘 사이에는 친서를 몇번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아, 친서를 주고받았대요? 그 친서를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 관계를 과시하고 있고, 이 둘다 본인들이 서로 친하다는 사실을 굳이 숨기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사실인데요, 사실은. 어떤 독재자와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 서로 그니까. 편지를 주고받을 정도의 사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뭐 저희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재집권을 하게 된다면 북한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공언을 한 만큼 어떻게 다시 만날 겁니다. 근데 그런 만남의 과정이 우리 한반도 안보, 특히 대한민국의 안보에는 어떤 식으로 악영향을 미칠지는 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특별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잘안 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동엽 위원님께 그러면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지금까지의 판세로 봤을 때는 트럼프가 될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아니면 바이든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TV 토론회 이후에는 트럼프의 지지율은 조금 올라가고 바이든은 좀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지지율에 대해서 다뤄주는 그런 또 사이트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가 유리한 것 같은데, 사실 그 지금 양당 체제로 미국이 있지만, 요번 대선은 그좀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 지지율이 요번에 많이 빠졌다곤 하지만, 그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아, 그렇게 빠지진 않았어요. 이미 바이든의 지지율이. 맞습니다. 미국 그 일단 대선에 대한 그 대선 토론회에 대한 평가는 뭐 트럼프가 60몇 퍼센트, 바이든이 30몇 퍼센트라고 하는데, 사실 미국은 양극화가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대선 후보 뽑을 사람을 선정해 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그 트럼프 50몇 퍼센트, 바이든 50몇 퍼센트, 트럼프 40몇 퍼센트, 바이든 40몇 퍼센트 있고, 또 복병으로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케네디 가문의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거의 여론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거의 10%가량 그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복잡하다고 볼수 있고, 또 안철수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아서 뽑는 게 아니라 그더 싫어하는 사람을 안 뽑기 위해서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게, 그 제가 그 2월 달에 미국에 다녀왔는데, 그 궁금해서 군부차 당내 후보 그 지지 그 집회를 좀 많이 다녀봤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그 공화당 지지자들도 트럼프를 지지를 하긴 하는데 트럼프에 대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저도 뭐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한국에
근데 그 거기는 미국인들만 가기 때문에 yeah. 그 저도 미국인인 척하고 미국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yeah. 그렇게 해서 갔는데 뭐 한국에 대해서나 뭐 중도적인 이슈를 말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생각보다 관심이 없습니다. 너 아. 우리 편 아니지라는 말을 또 하고 네. 무서워서 또 자리를 옮기고 그랬었는데 네. 그만큼 지금 자기 지지하는 후보자가 뭘 좋아서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네. 이제 뭐 건강 이상설이라던가 뭐 트럼프의 사법 이슈라던가 또 국제적인 이슈 또 국내적인 이슈에 따라서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 미국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미국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정치가 극단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어떻게 보면은 더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극단적이라는 게 극단주의라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지지하는 정당을 좀 극단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식으로 좀 정치가 재편되고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집회를 다니시기도 하고 그랬다는데 미국에서 이제 학교로 다닐 때 젊은 친구들은 공화당을 지지를 많이 해요? 아니면은 또 민주당을 지지를 많이 해요? 이게 자기 지역에 따라 또 다릅니다. 예, 예. 그 보수적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예, 예. 그 공화당을 많이 지지를 하고 예. 또 진보적인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또 민주당을 많이 지지를 하는데 예. 젊은 층들은 민주당 지지자가 사실 많긴 합니다. 아, 좀 더 많고. 그래서 예. 뭐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라던가 예. 낙태라던가 예. 뭐 성소수자 문제에서 그 미국 젊은 층들은 그 많이 민주당을 선호를 하긴 하는데 네. 그 또 저는 보수 지역인 사우스캐롤라이나와 텍사스에 살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 보수주의자들이었고 아~ 그 미국의 보수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또 예. 한국 유학생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면 뉴욕, 캘리포니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또 민주당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 이번 대선에 흥미로운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예. 그의 지지자들이 대부분 40대 미만입니다. 아~ 그래서 그 젊은 층들이 특히 그 민주당 공화당 양당 체제 지금 대선 후보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지금 무소속인 거예요, 그러면? 네, 원래는 그 민주당 후보로 나왔는데 네. 바이든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네. 그 민주당 후보로 나오지 않고 그 무소속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정치도 우리 정치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지역 정치에 기반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제3 후보 어떻게 좀 말씀 들어보면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약간 예전에 이인재 후보를 연상케 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먼 국가끼리의 그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이슈가 또 이렇게 공통점을 갖는다는 점에서 저는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보좌관님 한번 미국 얘기 들어보셨는데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최근에 미국의 박스오피스에서 굉장히 히트를 친 영화가 하나 있어요. 왜? 우리나라에도 곧 개봉 예정인 영화인데요. 예. The Civil War 2024라는 영화입니다. 아, 예. The 내전 2024년이라는 영화인데 네.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거였어요. 미국의 현재 정치 상황이 네. 전쟁 상황과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갈등, 지역 갈등보다 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느끼는 지역 갈등이 더 심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사람들은 예. 아예 민주당 지지자들과 대화도 안 하고 있고 예. 서로가 서로 대화를 안 하고 있고 예. 그 영화에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딱 한 장면인데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미 예. 보수 지지자들과 진보 지지자들 또 다른 지지자들끼리 막 내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인데 내전을 벌여요? 네. 예. 근데 어떤 기자가 그 내전 상황을 취재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네. 보수 쪽 지지자한테 잡혔어요. 네. 보수 쪽 지지자가 이제 민병대죠. 예. 민병대원이 총구를 겨누면서 너 뭐냐라고 했더니 그 기자가 나는 그냥 미국인이다. 야. I'm just American라고 얘기를 예. 합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 총을 든 군인이 뭐라고 하냐면 예. 미국 그래서 미국 어느 쪽이냐? 아. 그러니까 어느 쪽 미국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만큼 미국이 갈라졌다라는 겁니다. 그 아. 장면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와 우리나라가 그 미국이 예. 이렇게 갈라졌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느 쪽 미국을 택할 거냐? 뭐 PC 쪽 미국이냐? 뭐 보수 쪽 미국이냐? 진보 쪽 미국이냐? 이제 미국은 다르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 영화 예. 안에서 네. 그걸 보면서 지금 미국의 대선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영화가 지금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것이 아닌가. 근데 또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것이. 네. 우리도 참 새겨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올해 상반기 뭐 8월이나 9월쯤에 하반기에 개봉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개봉하면 또 한번 보러 갈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내용 제가 많이 얻어가네요. 그 우리 신동엽 위원님이 보셨을 때 또 미국이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상황들 관련해서 뭐 진짜 그렇게 많이 갈라져 있어요? 예.
많이 갈라져 있고 아까 예. 그 김금혁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전 상황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 그때 의회 공격 사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맞아. 예.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그 트럼프가 이겨도 문제, 저도 문제라고 하는 그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기면 그 불확실성이 늘어날 것이고 지면은 이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아하. 그래서 그런 또 우려가 또 있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신동희 의원님 보신 북한에 대한 소감도 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 북한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미국에서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또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지 간략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북한이 미국 그 국제 정치에서는 우선순위는 예. 사실 아닙니다. 예. 근데 하지만 그 미국은 국제 사회에서 그리고 동맹국에게 신뢰를 주는 국가이고 예. 그 역사적으로 여러 분석이 있긴 하지만 그 한미 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을 하는 국가입니다. 네. 그래서 한국 이 바라보는 북한 정책에 대해서는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한국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 언제나 그렇진 않지만 가능성이 있는 나라고 예. 그 북한이 최근 들어서 그 많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네. 그 이유는 그 내부적으로 있는 그 자기에 대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또 김정은 우상화도 있고 또 그리고 뭐 두개 국가론 그리고 통일 포기 다 사실 자기가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예. 또 이런 시점에 그 대한민국이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북한에 대해서 그 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미국을 많이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 그 미국은 거기에 대한 관심 많이 없지만 예. 관심이 늘어나기를 바란다는 그런 좀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